오라 유튜브자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항상 감사드린 말을 하지만 네, 항상 부족한 것 같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는 김에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예, 그러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자고요. 어제 금요일이었지 않았습니까?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치로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네, 그래도 10만 명은 넘지는 않았는데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8만 9천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치인 400여 명 정도가 예, 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38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높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사망자들 수도 계속 높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잘 접종, 그러니까 업투데이트로 잘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 잘 씻으시고요.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주일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오고 있다 검사를 했는데 네,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건강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침 같은 것도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뭐 거의 없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검사를 해도 계속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나오기를 바라보고요. 네, 그러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네, 전쟁 상황을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6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 소강 상태라고 해요. 네, 소강 상태여가지고 뭐 그렇게 커다란 뭐 전투는 이뤄지지는 않고는 있지만 뭐 간간이 이렇게 폭격 같은 거는 계속 예, 서로 이렇게 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유크레인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예, 또 하이마스라는 예, 미사일 발사하는 예, 그런 거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예, 하이마스 같은 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잘 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예, 그러면서 어제 자포리자에서 예, 이 원전이 있는데 이 원전이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네요. 네, 누가 이렇게 폭격을 해가지고 이 자포리자에 있는 원전에서 네, 화재가 나가지고 네, 이 불을 끄려고 굉장히 네, 좀 힘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유크레인군하고 러시아군하고 서로 네, 이것은 네 탓이다 아니다 이것은 네 탓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러시아 탓이겠죠. 네, 뭐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잘못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예, 뭐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또 원전 폭발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 제발 좀 그런 일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뭐 핵전쟁 같은 거 예, 그런 거 그리고 뭐 3차 대전 예, 그런 거는 절대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예, 절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럽하고 미국에서 이 전쟁에 웬만하면 참여하지 않으려고 네, 그 뒤에서만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죠. 예, 러시아도 빨리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전쟁보다 지금 뭐 지구온난화 뭐 이런 것들로 아 이거 한 몇십 년 지나면은 아 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거든요. 빨리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 푸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뭐 제블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차 딱궁을 하나 둘씩 따는 그 제블린 예, 이 제블린의 활약이 아직까지도 굉장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제블린 같은 거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블린 미사일은
보면은 한 사람이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예, 이렇게 미사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탱크가 보인다고 하면은, 예, 요걸로 이렇게 한번 빵 쏘면은 엄청나게 비싼 러시아 탱크, 예, 딱공을 그냥 팍 따버리는 거죠. 예, 제블린의 가격은 대략 한 1억 원 정도 하거든요. 예, 한번 8만 불 정도, 예, 7, 8만 불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 7, 8만 불짜리로 몇백만 불짜리 러시아 탱크 딱공을 그냥 하나둘씩 딴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아주 그냥 끝내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제블린 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에서 지원을 해준 이 하이마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마스 이 로켓포가 엄청나게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하이마스 포함 뭐 제블린이랑 뭐 탄약 같은 것들 10억 달러어치, 네, 엄청납니다. 10억 달러어치를 더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첨단 무기를, 미국제 최첨단 무기를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 싸워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네, 소강 상태라고 하니까, 네, 어쨌든 간에 제발 좀 빨리 좀 전쟁이 좀 끝나는 쪽으로, 네, 좀 소강 상태를 보였으면은, 아, 제발 좀 이 전쟁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을 다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뭐 유가도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그리고 식료품 가격들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뭐 큰 문제이니까 뭐 서로 이렇게 또 합의를 봐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곡물 수출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곡물 수출을 시작을 한 뒤로 곡물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아주 기분 좋은 뉴스고요. 네, 그리고 이 유가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뭐 90달러 아래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고요. 80달러대로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었고, 네, 어쨌든 간에 유가도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네, 그리고 이제 곡물 이 가격들도 엄청나게 내려갔기 때문에, 네, 빨리 이 전쟁만 이제 끝난다고 하면은 제자리로, 네, 빨리 돌아가지 않을까 일상생활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빨리 이 푸틴, 네, 정신 좀 차리고 아니면은 뒤지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뉴스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것, 예, 요것에 대한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이 펠로시가 떠난 뒤로 계속해가지고 대만 근처에서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대만을 봉쇄를 하기 위한 이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군사 뭐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 뭐 군사작전이죠. 예, 군사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3일 연속, 예, 매일같이 어마무시한, 예,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대만을 이제 포위를 하면서 군사력으로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서는 이렇게 또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대만을 공격을 하려는 그 대만 공격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중국 전투기, 군용기 20대 정도가 이렇게 떠다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만 상공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면서까지 어제는 한 드론 7대 정도가, 중국제 드론 7대 정도가 대만 상공을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대만 이제 군에서 이렇게 내쫓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간에 지금 중국은 펠로시가 이 대만을 방문을 한 뒤로 대만을 엄청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네, 대만을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한테는 계속 해가지고 군사력으로는 안 되니까, 네, 뭐 대화를 단절을 하고, 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런 기후 변화 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이제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다쳤다고 하면서, 예, 지금 뭐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는 나라는 단 두 나라거든요. 예, 중국하고 미국이 가장 많은 이 온실가스를, 예, 배출을 하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대화가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참 찹찹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 외교부장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펠로시가 대만을 다녀오는 바람에 중국인들을 모두 하나로 조금 뭉치게 해줬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미국을 엄청나게, 특히 펠로시를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지금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해줘서 좀 고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속을 좀 뒤집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좀 의심이 가는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대만에서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이 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사일 연구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 연구 책임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출장지 어느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사일 책임자는 원래부터 좀 이 심장 병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심장마비가 걸린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금 펠로시가 다녀온 뒤로 지금 중국이 대만한테 엄청나게 군사적인 압박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대만의 이 미사일 책임자가 이렇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의심이 가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펠로시가 이 대만을 다녀온 뒤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지금 대만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후폭풍이 계속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후폭풍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네요. 뭐 어찌 보면은 대만은 좀 짜증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괜히 펠로시 왔다 가가지고 지금 뭐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중국 이렇게 엄청나게 쌩 난리를 치는 것을 대만이 지금 다 받아줘야 하고 있으니까 대만도 짜증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도 굉장히 짜증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대만 상공을 비행기가 통과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해요. 계속해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지금 뭐 중국 군용기들 막 날아다니고 뭐 쌩 난리를 쳐가지고 대만 근처로 지금 뭐 항공기들이 계속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행기가 취소가 되든지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국도 뭐 러시아만큼 쌩 난리를 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는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완전히 지금 단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이런 대화 창도 완전히 단절을 하고, 경제 협력에 대한 이런 대화 창구도 완전히 단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나 무책임하다. 너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냥 뭐 펠로시가 뭐 대만에 왔다 간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심한 것이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중국이 너무 쌩 난리를 친 것에 대해서 뭐 미국도 뭐 비난을 하고 나섰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펠로시가 대만에 왔다 가가지고 뭐 엄청난 뉴스도 많이 올라오고, 중국이 뭐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얼마 전에 이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이 판결을 뒤집게 되면서 낙태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태금지법이 다시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인디애나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을 이제 최초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오는 이 9월 15일부터 이 낙태법에 대한 이제 효력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인디애나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파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파답게 낙태금지법을 이렇게 최초로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낙태는 완전히 금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다른 보수파 지역들에서 하나둘씩 이런 낙태금지법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이런 안타까운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느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소방관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 소방관 중에 한 명의 집이었다고 하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 불을 잡기 위해 가지고 이 불을 진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네, 좀 시간이 너무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관의 가족이 예, 뭐 여름방학을 맞이를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 친척들이 놀러와가지고 이 집 안에 14명이나 있었다고 해요. 네, 14명이나 있었는데 이 중에 10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10명 중에는 소방관의 이 자녀 2명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이 소방관이 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불이 났다고 이제 전화가 왔다고 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주소를 보니까 자신의 집은 아니었고 자신의 집 근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가가지고 이 집을 진화를 하려고 갔는데 네, 그런데 자신의 집이었던 것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소방관이 불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주려고 네, 들어가려고는 했지만 너무 이 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 소방관 대원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말렸는데 결국에는 이 14명이나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10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돈을 또 많이 벌다 보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명품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명품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중국 안에 명품 매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 있는 이 명품 매장들에서 네, 굉장히 실적이 부진했었다고 합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이제 내수 경제도 좀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의 이 명품 팔리는 게 조금 많이 줄어들어서 네,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명품 매장들이 미국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에서 이렇게 명품 팔리는 게 좀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명품 매장들이 예전에는 미국에다가 가게를 열 때는 LA, 뭐 뉴욕 이런 굉장히 커다란 도시들에서만 이런 명품 매장을 열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중부에 있는 소도시까지 이런 명품 매장들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는 이 오하이오 굉장히 좀 중부에 있는 그렇게 뭐 큰 도시는 아닌데 이런 오하이오에 있는 이런 도시들에서도 명품 매장 뭐 구찌 같은 것들이 들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들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99센 스토어 엄청나게 잘 되고 그리고 명품 스토어 엄청나게 지금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중상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가지고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뉴스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월마트나 뭐 탈겟이나 베스트바이나 뭐 이런 곳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애용을 했었던 이런 가게들이 계속 좀 부진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창고마다 엄청난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부자들은 더 많은 럭셔리 아이템을 찾고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싼 것을 이렇게 99센스도 뭐 달러 제너럴 뭐 달러 추에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명품 매장들이 이제는 미국 전역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LA의 윈저 힐이라는 이곳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큰 사고가 나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큰 부상을 당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한 벤츠 깜장색 승용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간불에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육중 추돌 사고인가?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상자를 냈거든요. 자그마치 14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6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중에는 한 살짜리 아기도 있었고 그리고 임산부도 있었고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 사고를 낸 사람은 간호사라고 합니다. 간호사였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자신의 남자친구랑 싸우다가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 네.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깜장색 벤츠 차를 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컬에서 네, 30마일 구간이라고 해요. 30마일 구간에서 로컬에서 100마일로 가다가 네, 이 인터섹션에서 빨간불에 지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큰 사고를 내가지고 6명이나 사망을 하고 8명이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임산부 안에 아기도 있었는데 이 아기까지 사망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한 살짜리 아이도 이렇게 사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지금 다루고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에서는 원래는 임산부가 베고 있는 이 아이는 사람으로 이렇게 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 임산부가 베고 있었던 아이까지 사람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6명이나 사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굉장히 크게 재판을 이렇게 걸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고 하네요. 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사망케 한 거죠. 이것은 총과 마찬가지죠. 예, 이 총을 대신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예, 총기 난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이 한번 뚜껑이 열린다고 하면은 자신이 아닌 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예, 뭐 아시다시피 뭐 총기 난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예, 자동차 가지고도 예, 이렇게 큰 사고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사망케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총기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어쨌든 사람이 가장 문제이기는 문제입니다. 예. 항상 좀 운전하는 거 조심히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그냥 누가 들이받는다고 하면은 답이 없죠. 아 진짜 이 사망한 모든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상가공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어제 크로아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크로아시아에서 이 캐톨릭 순례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캐톨릭 순례길을 가려는 이 버스가 있었는데 이 버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네, 교통사고가 나면서 폴란드인 12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12명이 사망을 하고 3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또 순례길, 카톨릭 순례길을 가다가 이런 일을 또 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는 주민들한테, 네, 영국인들한테 머리 매일 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일인지 라고 이렇게 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 엄청나게 폭염이지 않습니까? 네, 어마무시한 폭염을 지금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가뭄이라고 합니다. 또 네, 비도 제대로 내리지 않고 네, 그리고 이렇게 폭염에 계속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뭐 물들이 계속 메말라가지고 가뭄에 엄청나게 시달린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이 엄청난 가뭄 때문에 네, 웬만하면은 매일 이렇게 머리를 감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가뭄 때문에 이렇게 미국 서부뿐만이 아니라 네, 유럽도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영국 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 이탈리아 네, 이런 곳들에서도 계속해가지고 네, 가뭄 때문에 뭐 난리라고 하는데 유럽에 있는 이런 뭐 원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있는 이 원전에서도 이 냉각수가 부족을 해가지고 원전이 멈추는 등 네, 뭐 난리 부르스라고 합니다. 아, 이 폭염 때문에도 이렇게 난리인데 그런데 지금 예, 전쟁통에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신경 쓸 틈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중국이 쌩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예, 중국이랑도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예, 얘기도 할 수가 없고 미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는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질 텐데 빨리 좀 모든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전쟁 좀 빨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 팔레스타인 어제 제가 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폭격을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틀째 계속 이제 공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에 계속 이제 공습을 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15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뭐 전 세계가 뭐 쌩 난리네요. 대만하고 중국도 난리고 뭐 유크레인하고 러시아는 원래부터 난리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예, 뭐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 예, 이런 뭐 전쟁이 제발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이틀 연속 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15명 사망 네, 그리고 부상자는 125명이나 나오고 있다고 해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 공격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예,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예, 이스라엘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나와가지고 이란 혁명 수비대는 예,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위해 가지고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아, 지금 뭐 중동도 난리입니다. 아, 이러다가 뭐 여러 곳곳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은 아, 3차 대전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제발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3차 대전 일어나면은 핵전쟁이거든요. 핵전쟁 일어나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제발 그런 일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또 잠깐 보자고요. 어제 미국 주식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이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S&P 500은 마이너스 0.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5%. 네, 뭐 큰 변동은 없이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좀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을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미국 지난 7월달 노동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역대 거의 뭐 최저치, 뭐 50몇 년 만에 최저치 실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 3.5%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튼튼한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아마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다. 0.75%. 네, 9월달에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소문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투자 심리가 조금 움츠러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이렇게 좀 혼조세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이렇게 좀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미국 노동시장이 이렇게 좋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츠러들면서 어제는 또 이런 밈스탁, 이런 밈스탁들이 또 많이 오르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또 보여줬네요. 어제 AMC 있지 않습니까? AMC는 2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20% 정도 이렇게 폭등을 했는데,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이번 2분기 실적이 괜찮았고요. 예상치보다 또 좋았고, 거기에다가 이 헐리우드 있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에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OTT 시장에 힘을 쏟는 것보다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영화 시장에, 그러니까 영화관에 이제 출시를 할 이런 영화들을 만들 것을 더 우리들은 힘을 쏟겠다라고 이렇게 헐리우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AMC 주식 어제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했고요. 이렇게 AMC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욘미투도 어제 폭등을 했고, 그리고 배드베스앤비욘드 있지 않습니까? 요 배드베스앤비욘드도 어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밈스탁들이 어제 또 많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여줬네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위터에서 가짜 계정을 가릴 방법을 공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가짜 계정들을 나한테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트위터를 인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과연 그 예전에 그 트위터 가격으로 인수를 할까요? 절대 그렇게 인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보이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어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서 테슬라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왜 고소를 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테슬라는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 들을 현혹을 하고 있다. 절대로 이 테슬라 자동차들은 자율주행이 아니다. 운전하는데 보조장치일 뿐이지 절대 자율주행이 아닌데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오토파일럿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얼토장치도 않은 이런 광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요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서는 테슬라를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서는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에서, 뭐 현대도 그런데 오토파일럿처럼 이 프리웨이에서는 이제 거의 전자동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뭐 오토파일럿이나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ADAS, 그거나 뭐 도요타나 닛산이나 혼다나 뭐 거의 다 오토파일럿만큼 거의 뭐 오토파일럿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거의 오토파일럿만큼 올라왔거든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풀 셀프 드라이빙.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해까지, 올해에는 이제는 로봇 택시들이 돌아다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일론 머스크 틀렸죠. 예, 아마도 앞으로도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 혼자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 이 도시 내에서, 예, 도시 내에서 자동차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풀 셀프 드라이빙을 릴리스를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교통사고가 날 것이 분명하거든요. 분명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통사고가 날 건데, 제가 이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테슬라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도시 내에서 거의 진짜 풀 셀프 드라이빙만큼 운전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쑥쑥 틀던지 사고 날 뻔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핸들을 잡아줘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테슬라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돈을 내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돈을 자신이 내면서까지 풀 셀프 드라이빙 이 기능을 대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정말 머리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런 풀 셀프 드라이빙, 이런 자율주행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써가지고 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거든요. 네,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날 것 같다고 하면 바로 잡아주고, 네, 이런 것을 원래는 자동차 회사들에서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에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한 다음에 돈을 받고 이 사람들 보고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라고 이렇게 도심지에 내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일론 머스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돈을 내면서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돈을 받으면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운전자들이 알아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테슬라는 뭐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아직까지도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기차 업체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가 뭐 가장 좋기는 하죠. 전기 자동차로는 지금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거의 지금 엄청나게 쫓아왔거든요. 특히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를 개발을 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거의 뭐 한 7, 80%까지 이렇게 따라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 오토파일럿, 이 두 가지만 잡는다고 하면은 현대자동차도 굉장히 테슬라만큼의 인기를 금방 얻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요타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 너무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고요.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훨씬 더 이 전기 자동차 면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도요타를 따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어 보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어제 테슬라 주가는 7% 정도 빠졌네요. 이렇게 7% 정도 빠졌는데, 그런데 어제는 또 테슬라가 주가 분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가 분할을 3대1로, 그러니까 주식 하나당 이제 3개로 쪼개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결정을 하게 되면서 오는 25일, 8월 25일부터 이렇게 분할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어쨌든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7%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포드 자동차도 이렇게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드 자동차의 퀄리티, 그리고 이 릴라이빌리티, 그 품질 면에서 굉장히 지금 나쁜 상태로 지금 빠져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올해 들어 가지고 포드 자동차에서 리콜을 한 자동차 대수만 682만 대라고 합니다. 682만 대. 이것은 테슬라는 대략 한 200만 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테슬라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는 100만 대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90만 대 정도 된다고 해요. 현대자동차의 7배라고 합니다. 리콜 대수가. 네, 그렇게 지금 품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나쁘다고 합니다. 포드 자동차들이.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에만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지금 품질 면에서도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포드 자동차에서는 이 품질 면을 어떻게 해서 올릴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 포드 브롱코 있지 않습니까? 이 포드 브롱코를 산 사람이 이 유튜버였거든요. 이 유튜버가 이 찍는데 포드 브롱코를 산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이 밑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새 차니까 밑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새 차면은 그냥 새 차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 포드 브롱코를 이 바퀴로 바뀌기 위해 가지고 이 바퀴를 뜯었는데 안에를 보니까 녹슨 흔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집 랭글러랑 이 포드 브롱코랑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와, 집 랭글러는 뭐 밑에 녹슨 게 거의 없는데 이 포드 브롱코는 새 차인데도 불구하고 산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이 녹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품질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다 라고 이렇게 유튜버에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네, 그것을 보고 아, 포드 자동차는 웬만하면은 이 정도까지의 구린 퀄리티면은 사면은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어쨌든 저는 뭐 미국 자동차는 거의 안 사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들을 가지게 됐었는데 거의 50대 정도는 가졌을 거예요. 네, 거의 50대 정도는 가지게 됐었는데 그 중에 미국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도 있었고 다치 자동차도 있었고 쉐브롤렛 이 자동차도 있었는데 미국 3사 자동차가 다 있어 봤는데 아 진짜 네, 좀 허접합니다. 네, 좀 굉장히 허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제하고 독일제 자동차가 가장 좋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제 자동차가 제가 가장 많죠.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이 아이로봇이라고 아십니까? 네, 아이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로봇 청소기 아시죠? 네, 그 로봇 청소기를 만든 업체인데 이 아이로봇을 17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이로봇은 뭐 예전에 생기기는 했지만 뭐 엄청나게 기업이 뭐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뭐 예, 로봇 청소기는 만들었지만 뭐 거의 초창기에 만들긴 했지만 이게 뭐 다른 제품으로 네, 이렇게 또 발전하는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저냥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뭐 어쨌든 아마존이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좀 나중에는 좀 획기적인 예,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카타르 항공에서 에어버스 비행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어버스 비행기를 운영을 하면서 또 에어버스에다가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또 주문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카타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에어버스 비행기에서 페인트가 벗겨지는 이런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우리들은 이 비행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에어버스 측에 이렇게 컴플레인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측은 이것은 그냥 열화로 인해 가지고 그냥 페인트가 노후화가 되면서 까지는 거다. 절대로 기능적으로 절대 문제될 게 없다라고 에어버스 측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타르 항공에서는 이 에어버스 자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던 비행기 대략 한 20대 정도를 운항을 중단을 했다고 하네요. 중단을 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얻은 손해액에 대해 가지고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을 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에어버스 측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 에어버스 측에서 카타르 항공이 주문을 한 이 에어버스 비행기들 20대 정도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좀만 있으면은 이 카타르에 월드컵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월드컵을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텐데 이 카타르 항공은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예, 자신들이 비행기가 있어야지만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카타르에 올 때 그때 또 호황기이기 때문에 그때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지금 비행기가 없다시피 하니까 자신들이 주문한 비행기도 캔슬을 당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카타르 항공은 뭐 큰일 났다고
하고요. 에어버스 측에서는 너네들 이렇게 헛소리를 하면은 본때를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주문한 비행기들 모두 캔슬을 했다고 하니까 카타르 항공은 뭐 보잉사를 빨리 연락해가지고 미국의 이 보잉 비행기가 또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 보잉사 빨리 전화해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뭐 잉여 비행기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빨리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버크셔 해터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크셔 해터웨이가 오퍼레이팅 리졸트가 굉장히 또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백 그리고 주식들 사는 것을 좀 슬로우다운 했다고 하네요. 예전에 좀 많이 주식을 샀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좀 슬로우다운을 했다고 합니다. 슬로우다운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퍼레이팅 리졸트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순이익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지출이 없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니까 워렌 버핏은 벌써 투자를 끝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 주식시장 엄청나게 떨어졌었을 때 그때 다 사놓고 벌써 이 투자는 끝마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판단을 하시고 주식을 사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거의 바닥일 친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기는 떨어졌어요. 올해 안에 이렇게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쯤에는 전쟁이 끝나고 그러면은 주식이 또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Since I'm a